그렇죠. 네. 자연 미인이죠. 아, 자연 미인은 아니고요. 저도 고칠 생각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딜요? 일단은 눈이 제가 작다고 생각하세요? 눈이 왜요? 아니 눈이 이렇게 너무 길어서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눈이 매력인데요. 이게? 네. 뭐? 네? 메텔 눈이죠. 메텔 은하철도 999에 나와. 아 근데 제가 데뷔할 때만 해도 그렇고 이렇게 동그란 눈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게 좀 약간 로망이 있지 않아요? 그런 그래요? 거에 막 눈 깜빡하는데 막 1초씩 걸리고 막 이런 거. 이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낙타 아닌가? 낙타? 네.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네 거. 그런 눈. 네. 고민은 너무 많이 했죠. 아.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1번은 무서워서. 어, 그렇죠. 무서워서. 그리고 2번은 이제 부모님 실망하실까봐. 무서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아. 가을은 독서의 계절. 독서의 계절. 야! 야! 말했다! 야! 애들은 가라, 가. 담을 넘는 구렁이, 장자가 보이는 백사. 여기 있는 살모사, 애들은 가라. 박진희 남자가,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질문을 보고.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고 하시는데, 근육이 말근육이래요. 말근육이에요. 어머, 말근육이세요. 와, 처음 알았는데요? 어디 근육이 가장 많이 발달됐습니까? 다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다리가. 근데 굉장히 이쁜데? 내 건강. 요즘은 트렌드가 얇은 다리 좋아하는 그렇게 학다리 있죠. 그 시대는 갔어요. 어, 다리도 유행이 있어요? 그럼요. 저는 유행이 유행이었던 거예요? 네? 요즘 트렌드. 박진 씨죠. 맞아, 맞아. 작년에는 트렌드가 오다리였거든요. 아, 동통한. 뭐야, 다 벌어가지고 오다리 해달라고. 유행. 그 악동 건강하면 다 오다리였어요. 전부 다.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 남진. 빨주노초 파무침. 야, 재밌다, 재밌다. 우리 박진희 씨는 그 뭐 설문조사에서 결혼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여자는 1위로 아, 그래요? 오, 정말요? 어디 설문조사요? 제 동창들. 너무들 좋아하세요. 오, 정말요? 진짜로. 근데 아, 본인 이제 1등 신부감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1등 신부감 아니에요. 그럼 특등 신부감? 아이고, 뭐 부족한 거 진짜요. 부족한 거 너무 많죠. 어떤 게 부족한 거 같아요? 아유, 너무 많아요. 요리. 요리 잘 못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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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백화점에 맛있는 거 많이 팔아요. 제 입은 정말... 싸구려니까요. 근데... 진짜 비굴하다. 와, 야, 진짜. 자기 입 싸구려래. 아, 뭐, 집 청소 이런 거 뭐. 좋아하세요? 잘 못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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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로봇 청소기라고 나왔거든요. 싹싹 써줘요. 여행 같은 거 좋아하세요, 여행? 저 여행 진짜 좋아해요. 저도요. 진짜? 근데 저는, 그니까, 관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좋아해요. 저도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관광은 뭐 어디 가서 뭐 내가 오늘 역사 관광을 하겠다. 그럼 뭐 박물관을 간다든지 뭐 역사 유물을 보러 간다든지. 근데 여행은 진짜 좋아요. 그냥 가는 가서 부딪히고 그 사람 저 유물 만나고. 진짜 좋아해요. 저는요. 저 특히 저 신라 시대 거 진짜 좋아해요. 어디 호텔 저기요. 어디 어디 호텔 유물 있잖아요. 진짜 좋아해요. 저기 뭐냐면 어머 유물 아니야? 저는 아유 비물이네. 아 저는 유물 좋아한다니까요. 상상 플러스 가을을 맞이 한지 한빛 책 읽어주는 남자 다시 할게 의뢰인의 마음 쏙 들지 않은 가차없이 쾅 천방지축 내 MC 박진희 남 이승기 도령의 특별한 도전 지금 시작됩니다. 가을 맞이 특집 상상 플러스 새롭게 준비한 코너 책 읽어주는 남자.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 남자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제 모든 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이 코너 설명해 주신 겁니까? 예. 네, 설명해 주시죠. 자,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갑자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 갑자기 안경을 쓰셨습니다.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깜짝이야. 아나운서가 그만하니까 이상하네요. 네.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 뒤에는 여러분께서 책을 읽어주길 기다리는 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들께 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간단한데요? 네. 그냥 뭐야? 책을 읽는 것과 재미있게 읽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아니, 그거는 네. 책의 종류에 따라 쓰는 거죠. 네. 동화책을 네. 읽으면서 누가 진지하게 읽으면 재미없죠. 그렇죠. 그렇죠. 동화책을 읽었을 땐 정말 동물처럼. 네? 동물이요? 네. 아, 그렇죠. 네. 코끼리가 나타났습니다. 고릴라 아닙니까?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거기 이제 제가 좀 그런 적이 많습니다. 낙타는 어떻게 합니까? 낙타. 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아이들이 질문할 때랑 똑같네요. 네. 지금 탁재윤 씨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원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흥미롭게 필요하다면 연기를 가미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어주길 기다리는 첫 번째 분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슈터리 아니에요? 아 맞죠 맞죠? 초등학교 1학년인 최성우 어린입니다. 아~ KBS 해피 썬데이 나라라 슈토리에 이제 여러분이 최성우 어린이에게 읽어주실 책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이건 주전부리인 줄 알았고 어~ 어~ 한국의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그리고 자문위원단이 선정한 추천도서와 필독도서를 바탕으로 고른 책들입니다. 네. 아, 최성훈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신데렐라는 신데렐라다. 신데렐라는 아니죠. 신데렐라는 좀 운동 운동을 하는 남학생이니까 왠지 전래동화. 근데 요즘에요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캐릭터가 뽕뽕이에요. 방구대장. 방구대장. 뽕뽕이. 그렇기 때문에 저기 강아지 똥이나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런 게 인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누가 똥 쌌으면 신정환 씨가. 진짜 머리도 누가 또 똥 쌌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게 새똥이 아닐까? 새똥? 과연 저 책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대구자고요? 자, 저희가 저 책을 고른 겁니다. 고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정한 책 선정을 위한 게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네, 입바람만으로 전화번호부 책장을 몇 장이나 넘길 수 있는지 겨루는 게임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의 기록을 합산해서 1등부터 꼴찌까지 가리겠습니다. 숨은 한 번만 내뱉을 수 있는 겁니까? 한 호흡에. 한 호흡에. 네. 안 돼. 한 번만 더 기회 주시죠. 제가 처음이니까. 잠깐만요. 왜요? 깜짝 놀라게 여기 있어요. 아 저기 본 거예요. 이게 얼마 전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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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 페이지. 아 저 못 찾아. 아 저 못 찾아. 네. 어서. 오! 오! 568. 568 페이지까지. 와. 자, 제로 페이지. 자, 저. 이래감 책 이상한데요? 잠깐만, 책이 왜? 책 이상한데? 왜? 아, 왜요? 왜 그래요? 예? 왜 이러냐, 이 사람이. 자, 감사합니다. 승부욕이 진짜 되게 빨리 좀 해요. 어떻게 해? 정답! 난 죽어야 되나 봐. 야, 너는 책에다 침을 뱉니? 자, 유재 씨, 탁재훈 씨 페이지 잠깐만요. 잠깐만. 왜 552회 같았어요? 약사반인가? 500회 같더라. 아니 무슨 이런 게임 하는데도 반칙을 하고. 진짜 아주 그냥 다들 머리나.